오신 분들 환영입니다. 어서오세요. BM입니다. 오늘은 약간 정신나간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나간 전투가 뭔지 보여주겠다. 스케일은 밤이 BM을 논 뭐냐 놔두고 스케일을 논하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에 박혀있는 스케일을 깨부숴보겠습니다. 내 컴퓨터에 잘 가라. 잘가 컴퓨터? 오늘 잘못하면 제 컴퓨터는 오늘 하직할 수 있으니 오늘 저녁 방송이 없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비공개 촬영 영상이며 실제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한 영상은 아니에요. 그냥 재밌으라고 정말 약빨고 세팅했으니 기대하셔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멈출 수도 있지만 안 멈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둔. 아따, 세팅이 세팅이라서 억수로 오래 걸리네. 그렇죠. 이거 로딩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뭔가 억수로 많거나 뭔가 BM이 이상한 짓을 했거나 어떻게 좀 변하겠지요. 도둠짓 찹찹. 창호갑사 3,000명을 대령시켜라! 불러오는데 한참 걸리네. 자, 언제 불러올지 모르니 한 기다려봅시다. 튕기지만 하면 정말 소원이 없을텐데. 튕기나. 보자. 거의 이거는 기존에 거의 한 100배 정도? 기존 이제 세팅에 100배를 세팅했는데 이거는 실험용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보자. 야, 빨리 뭔가 해봐. 친구야, 정신 차려. 친구야. 와, 이거 작게 보이는 이게 전부 다 그거구나. 진짜 많은데? 작게 이거 드래그체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 허연 거. 저게 다 차오갑사 가운데. 3,000명.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러면은 상대편은 몇 명이냐가 문제지. 시작이 안 되나? 이거는 무리였나? 아, 됐으면 좋았을 건데. 야, 정신 차려! 봅시다. 쇼군 톨타워가 멈추진 않았어. 멈추진 않았습니다. 단지 CPU를 열나 처먹고 있을 뿐. 이거 봐라. 되나? 클릭은 돼. 근데 뭐가 보이지 않는다. 오! 됐어! 전군! 3천의 차오갑사를 준비하라! 오늘 우리는 미친 일본군 놈들에게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가 바로 3천의 차오갑사다! 우리는 잃어버릴 땅을 되찾을 것이며 자랑스러운 조선, BM조선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다 죽을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기겁하는 일본군들이 보고 이제 기겁할 만한 차오갑사 3천의 위험입니다. 전투를 준비하라! 가자! 그리고 또 한 10분 멈추겠지. 얘네야, 저긴 나름만큼. 차오갑사가 3000이야. 일반 유닛 세팅이 100배라고. 그러면은, 야, 격돌하면은 컴퓨터 안 움직이겠는데? 컴퓨터 움직이겠나, 이거, 격돌하면은. 내 생각에는 안 움직일 것 같단 말이지. 봅시다. 했어! 네, 일단은 컴퓨터 렉 억수로 걸리기 시작하고요. 3000명. 거의 그냥, 정지화면. 보자. 우리 한번 보자고. 적군이 내가 알기론 2만명일걸? 와, 2만명 되겠나 이거? 무조건 터질 것 같은데. 우와, 미친.
과도한 세팅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움직이긴 하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와, 2만 명. 카타나 시가로에 2만 명입니다. 2만 명. 대단하네. 이까지는 괜찮아. 뭐, 이까지는 뭐, 그냥 이래보고 저래보고 해갖고 하는데, 아, 이거 못 돌릴 수 있어. 못 돌릴 것 같은데, 이거. 차라리 조금 하향 조정할 걸 그랬나? 우와, 미친. 역시 차고 가서 3000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다. 안타깝지만, 격돌은, 다음 시간에 컴퓨터를 더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해야겠어요. 지금으로는 한계입니다. 오케이. 이런 전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나중에라도 이런 미친 전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차오가 3000은 정말 엄청나구만. 자,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봅시다. 빠이.